안녕하세요. 마리마. 여행 잘하고 돌아왔는데 후유증이 큽니다. 요 아이는요, 카랑코에, 칼란디바, 새로 나온 종류의 꽃이에요. 그, 나무인데, 제가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아, 돈을 조금 주고 샀는데, 이제 갔다 오면 꽃을 볼래나? 이랬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거실에 두면 너무 건조할 것 같아서, 제가 베란다에 두고 나갔는데, 베란다에 그 환기 될 정도로 정말 조금만 문을 열어놨었는데, 아마 거기로 찬바람이 들어왔는지, 얘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마탱이가 가버렸더라고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거 보이시나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앙무, 사랑무, 얘가 물이 빠진 그 사랑무예요. 근데 이게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요렇게 돼갖고 있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잘라버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스마트 필름은 완전히 이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잘랐고요. 저기 있는 꽃들 있죠? 웃음밖에 안 나와요. 베고니아들이 다 마탱이가 가가지고 그냥 다 쳐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오늘 같이 여기 있는 카랑코에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모습으로 있죠. 그리고 여기 요것도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요. 요거 물이 핑핑 나와요. 다행히 개발선인장은 안 죽고 꽃피는 염자 이거 제가 티품을 이렇게 꽃 있는 애들을 딱 사가지고 식재 잘 해놓고 갔는데 어떻게 저쪽 추운 쪽에 있었던 애들인가 봐요. 이쪽이 요렇게 다 고개를 숙였답니다. 요 너무 속상합니다. 요 요렇게 생겼어요. 응? 큰애 사가지고 엄청 잘 키우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리고 여기 제라늄들 큰 애들이 다 맛이 갔어요. 여기도 그렇고 제 빨간 게 보이지 말고 응? 속상한데 요렇게 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잎사귀 자른 것들 여기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상하게 제라늄들이 다 갔어요. 여기 그 베란다에 놔둔 애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좋으면 이렇게 문 열어놔도 될 거를 여기가 남양집 베란다래 가지고 베란다가 잘 있는 편인데 정말 미세하게 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숨만 쉴수 있을 정도로 다육이들.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아 진짜 외려 다육이들은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도 간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육이 그리고 얘 여기 뭐야, 원숭이 꼬리는 벌써 이렇게 더 성장했고, 새 꼬리가 막 나와갖고 이러고 있고, 저희는, 저거는 원숭이 꼬리고요. 요거는 여우 꼬리예요. 여우 꼬리. 연숭이하고 여우가 틀리대요. 이렇게 틀립니다. 아, 그리고 냉해에 약한 애들, 저기, 오래 묵은 연자. 오래 묵은 염자가 제가 작년에 다 가지 쳐냈거든요. 저거는 한 거의 5년 됐으니까. 그래서 가지 다 쳐내고 밑에서부터 새순 받으려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것도 다 얼었네요. 똑같이 그쪽에 있었던 여기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너무 멀쩡해요. 근데 염자 종류가 있잖아. 추위에 약해요. 염자 종류들이 다 죽고 없네요. 아, 속상합니다. 제가 염자를 좋아해요. 그물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염자를 올해도 제가 두 개를 더 샀거든요. 이 꽃피는 염자 대품 하나하고 중간짜리. 중간짜리는 제가 아마 뽑아 버린 것 같아요. 오는 날, 어제 저녁인가에. 아예 없어졌네. 찾아봐도. 그건 완전히 더 늘어져 있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애들. 이게 라울이 색감이라면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라울이 이렇게 녹았고요. 매직잼도 녹았고요.
속상해요. 그래도 울지 않아요. 마리맘은 달라졌습니다. 책임은 져야죠. 제가 잘못해놓고 갔으니까. 다른 애들은 무사히 잘 있어줘서 고맙고, 옥상 온실 안에도 너무 잘 있습니다. 다행히.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리고 방에 식물들도 잘 있더라고요. 제일 믿고 갔던 저희 집 베란다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네, 오늘 다행히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문 열어줘도 지금 2시가 넘었는데도요. 온도가 12.5도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날씨가 푹한 날인가 봐요. 오전에는 저쪽으로 해놨다가 오후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 애들이 또 이제 햇빛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했는데, 아, 정말 추웠었나 봅니다. 제가 잠깐 더운 나라 간 사이에 그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갔다 온그 값을 톡톡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데 애들 또 물이 좀 말라갖고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잘 있더라고요. 여기 풍노초도 잘 있죠? 꽃은 다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어제 물 많이 줬어요, 밤에. 그랬더니 다시 살아났네요. 여러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도 같이 소통하고 재밌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